서방 그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도 입찰에 사실은 참가를 해봤자 좀 불가능한 그런 사실이죠. 그리고 그 차이나 아프리카가 사실은 프랑스 아프리카의 그런 거기서 이제 유래된 것이니까 이게 프랑스 아프리카랑 차이나 아프리카는 어떻게 다른가 그것도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프랑스 아프리카는 너무 제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정부 대통령을 뽑을 때도 후보자들 자기들 마음에 드는 후보자들을 이렇게 그 엘리제궁에 데려가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제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프랑스의 그 약간 대변인처럼 그런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 차인 아프리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는 없지만 그리고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해서 또 문화를 이렇게 퍼뜨리는 것도 프랑스 아프리카나 차인 아프리카나 비슷한데 그 제일 이제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은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문화를 전달하고 그 언어를 해서 왜냐면 그 아프리카 대륙의 공용어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이 차인 아프리카는 한 걸음 더 들어가요. 차인 아프리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케냐 나이로비 대학교 그 산하의 공자학원 가면은 한글반이 있어요. 그 우리도 지금 세 군데밖에 없는 그 한글 문화원밖에 없는데 거기는 좀 큰 대학교 산하의 그 공자학원을 가면 한글반도 있고요. 그리고 기술반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중국어를 왜 배우겠습니까? 그 전혀 다른데 중국어를 배우면은 일자리를 얻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면 지금 거의 모든 생산이 큰 그런 일자리들은 다 거기 들어가 있는 중국 기업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 다니면서부터 중국어를 그리고 또 공자학원은 그 알리앙스 프랑세즈나 뭐 저기 영국 문화원하고는 다르게 그 대학교 산하에 그 연구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그거, 대학교의 그 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학교 가기 전에 이미 고등학교나 중학교에도 우리 제2외국어에 뭐뭐 하듯이 거기 제2외국어로 중국어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 중국어는 언제든지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대학교에서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은 일자리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사실은 아프리카에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저희 그 신지영 교수님 그 수업에서도 제가 배웠지만 그 대학 나와가지고 막 전파상 가서 이렇게 일하고 있고 뭐 다시 또 농부가 되고 그러는데 거기서 대학 나온 자기 그 엔지니어로 특히 엔지니어로 나와서 자기 전공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중국 업체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중국 업체 취직을 가려면은 중국어를 많이 알거나 중국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으면은 취직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알리앙스 프랑세즈나 영국 문화원이나 독일 문화원이나 그 어디서도 하지 않았던 그런 물론 제가 한국 문화원은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기술반이 있는 곳은 아마 이 공자학원이 유일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거는 뭐 워낙 더 교수님들 전문 교수님들 계시니까 이 2018년 7월 11일 날 일어난 한 사건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국의 함선이 중국에서 지부티의 해군기지로 출항한 날이 2018년 7월 11일이에요. 근데 600년 전에 7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명나라 시기였는데 그때 정허 장군이 수십 척의 그 함대를 이끌고 지금 출발한 날이 7월 11일이거든요. 그때 아프리카로 출발한 날이. 그래서 이 어떻게 지부티의 해군기지를 얻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가 또 길어지니까 그냥 이걸로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은 중국의 그 모든 언론들이 이 2018년 7월 10일 날 대대적인 특대 보도를 하면서 이날은 우리 정허 장군의 귀환하는 날이다. 그렇게 하고 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그 해군기지로 중국 함선들이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또 역사적인 배경들이 쭉 있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진출이 중국에서 아프리카 진출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은 이제 그 1955년에 반둥회의예요. 근데 그 반둥회의의 원칙이 그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그런 의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원칙은 식민주의나 신식민주의의 반대를 위한 반식민주의 노력이 아주 돋보였던 그 반둥회의였고 거기서 중국인이 아주 큰 목소리를 냈었는데 지금 현실에는 오히려 중국이 이제 차인 아프리카로 사람들이 좀 깎아내리는 그 약간 부정적인 의미의 신식민주의자로 지금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그 세계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이런 거는 좀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차이나 아프리카는 아주 대표적인 그 컨셉이죠. 그 부채 함정 외교라고 Death Trap Diplomacy라는 그 아주 부정적인 그 말이 차이나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것처럼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그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문서에서 그 단어가 쓰이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중국의 차이나 아프리카는 이 Death Trap 디플로머시하고 아주 이퀄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부정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그러니까 중국의 부채 함정 외교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돈을 계속 빌려주면서 더 써 그래가지고 나중에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너의 모든 걸 우리한테 다 내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그 영국 BBC나 뭐 어디 그 독일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저기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경제학자인 안체스 웨이의 그 논문에서 중국이 보나마나 돈을 빌려줘도 받지 못할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돈을 왜 빌려주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 부채 함정 외교라는 걸 부르짖으면서 중국을 질타하는 그 오히려 그 서방 국가들은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빈곤에 탈출하려면 인프라를 놔야 되니까 도로 놓고 다리 놓고 하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가도 그거를 분명히 돈을 못 받을 게 분명하니까 돈을 안 빌려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감수하면서도 돈을 이렇게 왜 중국이 빌려주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아프리카가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빌려준 서방 국가들은 침묵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갔는데 중국은 그래 우리 빌려줄게, 빌려준 그 중국에 대해서 이제 부채함정 외교를 펼친다고 이렇게 이제 막 질타하는 건 사실은 좀 그것도 좀 아이러니죠. 근데 그 안체스 외교가 중국이 그런 큰 요인을 감수하면서도 돈을 빌려준 다섯 가지 이유로 돈을 일단 빌려주면은 그 돈 빌려주는 것만큼 중국 기업한테 비즈니스 기회가 제공받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자금 조달 중 일부는 상품 담보 대출로 지불되는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 자원을 그 중국에 그 확보한다는 그런 아주 그런 의미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제가 요번에 이걸 쓰면서 제일 아이러니하게 느낀 건데, 아프리카에 도로 닦고 다리 놓고 철도 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 혜택을 아프리카 사람들이 받는 것 이상으로 중국이 받는데 왜 그러느냐, 그걸 이 안체스 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프리카의 기반시설 제공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천연자원을 중국 경제로 더 빠르고 저렴하게 운송을 가능하게 해서 중국 경제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왜냐면 그 중국에서 천연자원 확보하러 들어가는 그 내륙이나 그런 데서 이 운송시설 같은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우리 자기들이 그냥 중국까지 가져갈 그 길을 자기들이 닦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고, 일단 네 번째는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UN에서 이 보팅 파워가 크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이 55개국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돈 빌려준 거를 빌미리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대만 문제, 뭐 신장 위구르 문제, 뭐 홍콩 문제 그런 거 할 때 우리한테 표를 내주 그런 걸 위해서 부채를 이용한다는 그런 주장도 이분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아프리카에 진출한 중국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얘기를 할 텐데, 중국이 제공하는 부채가 아프리카 경제를 중국 기업가들한테 개방시켜서 중국 기업 민간 부분에 아프리카 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시장에 중국 중소기업들이 이윤 창출을 아주 잘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하게 될 그 아프리카에 그 진출한 중국인들에서, 이게 제가 보통 표현 말보다 세대를 빨리 하니까 제가 숨이 좀 차. 아니, 시간이. 하셨다가 네. 나중에 30분 토론. 네네네. 그래서 그 중국인들이 그 국가에서, 중국 정부에서 보낸 큰 무슨 관영 업체들이나 그 국영 업체들은 오히려 지금은 그 비율이 아주 줄어들었고, 그 중국 정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민간 업체들이 지금 대거 들어가 있어요. 그 민간 업체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데, 그 민간 업체들이 대거 들어가는 게 가능하게 했던 게 그 중국의 국영 업체들이 먼저 진출을 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채무를 이용, 부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함정에 빠뜨린다는 그 주장은 사실은 좀 약간 언론플레이 아니면 그 좀 중국에 대해서 너무 좀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게 아닌가. 약간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캐치프레이가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제가 이 여러 가지 담론들에서 그런 의미를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다는 걸 제가 좀 느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아프리카를 진출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그 제가 이 저기 그 각주는 제가 발표한 발표문에 다 있으니까 그 이 제 이 거는 이제 그 각주를 보시면 되시는데, 아프리카 원조 방식을 세 가지, 그러니까 무상 원조, 그다음 무이자 차관, 우대 차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안에 원조도 있고 차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지만 어쨌든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는 그 풀로 페이를 해야 되니까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우대 차관, 그래서 이거는 뭐 여타 다른 은행들이 하는 것처럼 그 이자를 받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무상 원조가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정확히 몇 퍼센트씩 있는지는 모르고, 그리고 중국 자체가 돈을 차관을 해주면서도 이건 우리가 원조를 해주는 거다. 왜냐면 우리가 이자를 조금 받고 아니면 이자를 안 받고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원조하고 차관하고의 그 사이를 약간 이렇게 모호하게 해서 그 이 모든 그 언론의 플레이를 하는 그런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국하고 계약을 맺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그 아주 큰 프로젝트 계약서 같은 거는 거의 비밀에 붙여져 있어서 잘 시중에 나오지 않는데, 그거를 또 BBC에서 또 뭐 이렇게 뭐 이용해서 그 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주 몇 가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독특한 그 특이한 계약서에 있는 특이한 조항이 이 모든 계약 내용은 비밀리에 붙여야 된다 하는, 그게 아주 특이한, 왜냐면은 이런 큰 차관을 내거나 하면은 사실은 모든 게 투명해야 되거든요. 투명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큰 돈을 빌려주면서도 모든 걸 비밀에 해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아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또 재미있는 이 한 차이나 아프리카의 재미있는 부분은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원조하고 뭐 자선하고 뭐 너희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해라 이렇게 훈계하고 하는 동안에 중국은 그런 거 하지 않고 아프리카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업은 이게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의 주권 국가들이 원조하고 자선에 이제 너무 지쳤다. 원조하고 자선을 받아서 우리가 잘 되어, 그 개발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이렇게 밑에 있고 이렇게 훈시하는 그런 관계도 우리는 이제 지쳤다. 우리는 동등한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대우받고 우리도 동등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이런 그 기류가 있을 때 중국이 우리는 원조하고 자선하는 거는 재능이 없고 우리는 동등한 사업 파트너로 사업하는 거에는 우리가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궁합이 서로 다 윈윈이 된 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뭐 차이나 아프리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책인 하워드 프렌치의 그 중국이 두 번째 대륙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사실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세기 중반까지 두 가지의 새로운 추세가 서로 만나게 될 건데, 그러면 아프리카 대륙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추세는 아프리카 인구가, 아까도 여러분 말씀 나왔지만 아프리카 인구가 20억 명이 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추세는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천연자원, 특히 석유, 철, 복사이트, 구리, 코발트, 우라늄 이런 금 이런 게 그때가 되면은 크게 고갈될 건 기정사실인데, 이 두 가지 추세가 아프리카에서 만나게 되면 지금 차이나 아프리카로 부르는 뭐든 이 모든 현상들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참 흥미로운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프리카 대륙에 나가 있는 이 차이나 아프리카나 아프리카 대륙과 중국을 이야기할 때 이 중국인을 빼놓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중국인에 관한 또 기사는 우리나라는 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국인은 그 중국 관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저기 구멍가게 주인, 그 뭐 보따리상 주인,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 그 사장들, 그런 민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국에 이제 들어가서 그 아프리카에서 워낙 중국하고 지금 우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 건설 노동자로 들어갔는데 건설이 마쳤는데 나 안 가고 그냥 여기서 눌러 앉아서 나도 뭔가 농장까지 일하면서 배워서 나도 농장을 열고 싶어 그러면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 그 사람이 세틀다운 할 수 있게 지원금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잘 맞물려가지고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아프리카로 그냥 대거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계기가 된 게 장점인 전 국가주석이 1996년에 아프리카 6개국 순방하고 순방을 마치고 중국이 귀국해가지고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기업가들한테 아프리카를 우리 중국의 확장 우선권으로 삼아서 아프리카로 진출하라. 이게, 진출하라 하고 촉구를 해요. 그것이 이제 중국의 아프리카 개방정책의 진정한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런, 이런 그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2002년에 북경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그 포카 경상회담에 53개국에서 아프리카 국가 원수가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 2002년 북경 회의가 아프리카와 중국 관계에 절정에 달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왜 중국을 떠나서 보통 우리가 외국을 가는 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도 한국보다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떠나는 거잖아요. 자기 그 자식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찾아가는. 아니 근데 왜 중국에서 그 험지로 이렇게 거꾸로 이민을 가느냐? 그게 이유가 있어요. 중국 국내에서는 기회가 지금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서로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열한 경쟁을 떠나서 기회가 부족한 자기 모국을 떠나서 사업의 바다로 뛰어들기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 거기를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차이나 아프리카나 중국의 아프리카 대륙 진출의 주요 동력은 그 중국에서 정부 차원에 돈 꿔주는 거는 이제 그거가 주요 동력이 아니라 지금 거기로 막 수많은 중국인들이 나가서 지금 진짜 아프리카 그 벽지에 가도 구멍가게 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중국인들이 지금은 이 동력이라고 또 그렇게 나와 있는 또 문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나쁜 점이 있잖아요. 중국인들에게 기회를 찾아서 나왔지만 그 모든 구멍가게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그 현지에 있는 아프리카인들은 사실은 또 자기들의 그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어떤 또 재밌는 기사에는 예전에 식민지배였을 때는 허드렛 일은 전부 우리가 다 해서 우리가 일자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허드렛 일도 우리가 일자리가 없다. 특히 잠비아 같은 곳은 지금 중국이 워낙 모든 것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가 더 나았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그 물론 이제 프랑스 24 방송에서 방영을 한 거니까 약간 좀 편향적인 그 의견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이드 스라엘이라는 연구학자는 아프리카 대륙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대사관이나 국영기업 관련된 그 고위급 공무원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주요 기반시설 프로젝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도 놓고 다리 놓고 그런 거 할 때 그 중국에서 고용돼서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가 그 제가 두바이에서 좀 오래 있었는데 두바이에 그 버즈 칼리파 타워 할 때 삼정에서 25명인가 얼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모든 건 하청을 줘서 전부 현지에서 건설업체니 뭐 하청업체 전부 다 고용을 했는데 이 아프리카의 중국의 이 그 방향은 다릅니다.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에 교육시켜서 노동 근로자로 해서 그 건설을 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다. 우리 빨리빨리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노동자들까지도 전부 그 국내에서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 대부분은 들어가면 이제 그 중국인 그 노동자 거주지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다음 그 트럭 같은 거 타고 현장 가서 일을 하고 또 다시 가서 이 사람들은 그 현지인들하고 컨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중국으로 가지 않고 거기 남아서 이제 농장에 취직을 해요.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그 프랑스 24 다큐멘터리에 나온 건데 농장에 취직을 해서 한 2년 정도 그 농장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는 바로 그 옆에 땅을 어떻게 불화를 받아서 농장을 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열어놓은 농장이 지금 기존에 있는 농장보다 크기도 훨씬 크고 그 효율성도 너무 높고 생산도 높고 그러니까 그 농부들조차도 우리는 이것도 프랑스 24에서 인터뷰를 한 그 다큐멘터리다. 이것도 사실은 좀 편향적인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중국인들이 너무 싫다. 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먹고 살 게 없다. 그렇게 그런 것들도 취재한 것이 있고요. 2분 남았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제일
아프리카에 진출을 중국이 지금처럼 아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아프리카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힘을 지금 쏟고 있는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1989년 6월 4일 날 천안문 사태라고 이제 얀 테일러라는 학자가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 천안문 사태가 나고 나니까 다른 모든 나라, 그 다른 모든 외신들이 다 그 중국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고 중국 국내에서조차도 중국 정부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의 옆에서 중국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잘 넘길 수가 있었어요. 그 위기를. 그래서 중국 예전 외무부 장관인 첸지천이라는 사람이 아 날씨가 좋을 때나 흐릴 때나 항상 곁에 있어주는 그런 친구가 바로 아프리카 친구들이다. 그렇게 중국 격언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더 계기가 돼가지고 아프리카의 관계를 그 국가적인 그런 정책에서도 한층 더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어요. 근데 뭐 다른 건 다 건너뛰고 이 데이비드 가쿤지라는 분은 또 이 연구 논문에서 중국하고 아프리카의 관계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우리가 차이나 아프리카라는 거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거는 차이나 아프리카 중국이 나쁜 놈이다 좋은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아요. 그걸 지금 몇십 년째 그걸 해오고 있고 근데 그 반대편인 아프리카 국가들은 50몇 개국의 국가들은 중국에서 이런 거를 받으면서 우리가 중국에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국가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이 그런 질문이 있어요. 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이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 그 철도 사업 이 정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공자학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것도 차이나 아프리카를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 아프리카 대륙에 공용어가 그 몇백 개가 있잖아요, 그치? 거의 몇천 개가 있죠. 그 아프리카 대륙에 쓰는 언어들이 그 중에 지금 공용어라고는 영어, 그다음에 불어 이렇게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 공용어 자리에 중국어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거를 향해서 지금 공자학원을 통해서 열심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런 이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는 오늘 처음인데 너무 많이 아쉽고 그렇지만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